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오늘 시골 여행을 나왔다 특별한 시골 마을 발견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것도 한번 먼저 보시죠. 규모가 꽤큰 시골집이에요. 한 개로 돼 있는 집인데 50평 되는 시골집이요. 와, 진짜 크다. 살면서 좀 리모델링은 한것 같아. 오늘 눈이 엄청 내렸어요. 눈 내리고 하니까 중간에 간식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. 걷느라 바빠. 걷는데 거의 2시간을 소요했어. 아까 버스에서 그냥 오지마이 같은 데서 내렸거든요. 와, 시골집들을 찾을지 못 찾을지 막막하더라고. 막 30cm씩 막 눈이 쌓이면서 걸어오는데 이미 뭐 발은 다 젖었고. 아휴, 오늘 완전히 행군이었어, 행군. 시골집 구경하는 게 평상시에는 아주 즐겁고 상쾌한 일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도 뭐 시골집 여행은 계속 되는 거죠, 뭐. 요 집을 한번 볼게요. 요 집이 재밌을 것 같아. 방금 본 거대한 집도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, 와, 이 집은 마당이 그냥 너무 리얼하다. 마당이 보니까 뭐, 아직 예쁜 마당은 아닌데, 그래도 이렇게 뭔가, 뭐랄까, 원시적인 느낌이랄까. 요쪽으로 빠져보죠. 리모델링 돼 있는 시골집이네. 여러분, 그래도 이렇게 눈 많이 내리면 춥긴 한데 그래도 좀 목마를 때가 있어. 눈 많잖아요, 지붕에 엄청 많잖아. 예, 밥그릇 하나만 갖다 대겠습니다. 팥빙수 3인분지 3인분만 주세요. 이런 미친놈. 방금 그 물대포가 저한테 미친놈이래요. 추우니까 헛소리가 나네. 전그 아까 그 물대포에서 저 눈이 막 내려오면은 팥빙수 아니에요, 팥빙수. 추우니까 미친 상상을 하나 봐. 네, 이렇게 방금 보셨지만 조금 아까 오면서 天마루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거든요. 측면을 봤을 때좀 집이 노후화, 오래된, 낡아가지고 좀 아쉽긴 해요. 텐마루가 원래 옛날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있었을 텐데, 살면서 보시다시피 리모델링을 했어요.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텐마루도 없애고, 옛날 시골 문짝 있잖아요. 창살 문짝, 나무 문짝 같은 거.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된 거죠, 뭐. 야, 앞에 무슨 돌 하루방 비슷한 것도 있는데, 여기 뭐, 무슨 집이야? 대단한데? 특이하다, 진짜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그래도 오래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